대한복싱협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화장실 복싱협회에 그때는 확인원이에요. 저희는 자기가 당연히 화장실 그 선수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가서 사실은 운동을 했고, 이 녀석이 화성시 체육회, 화성시 복싱협회 소속으로 세 번째 대회 정 때가 올 4월에 선수 등록을 해가지고. 선수 등록한 게 4월이고요. 네, 4월이고요. 화성시 소속 선수로요. 화성시 복싱협회 소속으로. 여기도 지금 화성시 복싱협회로 출전 등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죠? 사고 당일 정의의 선수복에도 대진표에도 명시된 소속은 화성시 복싱협회. 그런데 정희가 사망하자 우리 선수가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답니다. 세계 챔피언 사인을 받은 글러브까지 선물하며 정희를 격려하던 단체가 아이가 죽자 태도가 돌변해 조문도 오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답니다. 우리 정희 소속은 어디냐고요? 네. 지금 소속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속은 대한복싱협회에는 대한복싱협회는 화성시 복싱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화성시에는 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화성시 복싱협회.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 그런 거를 이 등록 자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지금 현장이 만들어서 찍었어요? 아니에요. 복싱협회 허락을 받고 현장이 찍어서 했습니다. 화성시 복싱협회 단체 등록에 선수 있어요, 없어요? 정인 둘째 치고라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예. 화성시 복싱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알아본 걸로는 예. 협회는 등록이 안 돼 있고 예. 소속으로 대한복싱협회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회장님 말씀이 그게 지금 맞기가 맞는 말씀이에요?